이르쿠츠크의 지리적 위치를 확인해 본다. 이르쿠츠크 중심가의 명소를 표시해 보았다. 아론섬에서 즈나멘스키 수도원까지의 경로 지도다. 즈나멘스키 수도원 부근에 도착하였다. 즈나멘스키 수도원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다. 먼저 콜차크 제독 동상으로 가본다. 주변을 둘러본다. 러시아 적백 내전 때 백군의 장군인 콜차크 동상이다. 안내윤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본다. 알렉산드르 꼴착이라는 분이십니다. 알렉산드르 꼴착. 이 알렉산드르 꼴착은 1차 세계대전 때 흑해함대 사령관이셨고요. 아, 그리고 레닌이 이제 그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자.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자 백군, 그러니까 멘셰비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적백내전이라고도 합니다. 볼셰비키가 적군, 멘셰비키가 백군. 밑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이는 벨트에 별 모양이 되어 있는 게 볼셰비키 적군이 되겠고요. 왼쪽편에 보이는 황제의 모양, 그 문양을 하고 있는 쌍두독수리 문양을 하는 게 백군입니다. 그러니까 볼셰비키 설명드렸죠. 큰이란 뜻. 안 들었나요? 볼셰비키 안 들었어요, 설명? 네. 볼셰비키 발레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볼셰비키 혁명. 들어보셨죠? 네. 볼셰비키라는 말이 러시아 말로 큰이라는 형용사예요. 볼쇼에. 그게 뒤에 명사가 남성이냐 여성에 따라 볼쇼에, 발샤야, 발쇼에 막 이렇게 바뀌긴 하는데, 볼셰비키도 마찬가지로 볼셰비키 혁명의 다수당이라는 뜻이에요. 다수당. 큰. 발쇼에 발레당. 큰 발레당. 발쇼에 모래, 말로에 모래. 우리 바이칼호수에 갔을 때 작은 바다, 큰 바다라 말씀드렸죠. 발쇼에 모래, 큰 바다, 작은 바다. 그러니까 볼셰비키 혁명이 이제 다수당을 뜻하는 거고, 멘셰비키가 소수당입니다. 그러니까 레닌 쪽이 볼셰비키 적군이고, 그다음 백군이 황제편인데, 그러니까 레닌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자 황제의 편에서 싸울 어떤 영웅이 하나 필요했어요. 이 흑해함대 사령관이셨던 이 꼴착 제독은 스파이로 보내졌다가 나중에 원로원들이 레닌과 대왕에서 싸울 영웅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꼴착 제독을 데려다가 레닌과 함께 전쟁을 치릅니다. 꼴착 제독이 여기서 서쪽으로 좀 더 가면 옴스크라는 도시가 있어요. 옴스크라는 도시에서 3년 동안 볼셰비키와 전쟁을 치러요. 그러면서 모스크바 근교까지 갔지만 다시 볼셰비키에게 밀려서 후퇴를 하고, 결국 3년 뒤에 옴스크에서 이르쿠츠크로 후퇴를 합니다. 당시 백군에는 연합군들이 있었어요. 일본군도 있었고 체코군단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운동가들은 백군에 일본군이 있었기 때문에 레닌 쪽에 붙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 꼴착 제독이 볼셰비키에 밀려서 이르쿠츠크로 연합군들을 먼저 보냈는데, 이르쿠츠크도 어느 정도 볼셰비키가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합군들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니들이 꼴착 제독을 내놓지 않으면 여기서 살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스웨덴 횡단열차의 다리와 포널들을 폭파시켜서 얘들은 여기서 살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꼴착 제독을 내놔라. 그래서 이 꼴착 제독은 연합군을 보내고 열차를 타고 이르쿠츠크에 도착하게 됐는데, 열차역에 도착해서 내리는 꼴착 제독을 볼셰비키가 데려다가 여기 이르쿠츠크에, 아직도 그 교도소가 여기 시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다 감금을 시켜놔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연합군들이 좀 더 속속 도착하고 볼셰비키가 커지고, 우리가 알렉산드르 3세 동상 들렸죠? 볼셰비키 임시정부 건물이었다라고 하는 거, 거기 맞은편에 집결들을 하자 꼴착 제독을 데리고 나와서 여기 지나멘스키 수녀원 앞에서 처형시켜버리고 강에 수장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꼴착 제독이 세워진 이유는, 이 사람은
정치나 뭐 이런 사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군인이었고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민족주의자셨어요. 나라를 위해서 싸우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르쿠츠크에서는 이분도 영웅이다 해가지고 2002년도에 여기 처형당했던 곳 요 앞에다가 동상을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이분은 또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분이 흑향대 사령관 시절에 자신의 부사령관의 아내인 안나란 여자와 파티장에서 눈이 맞아요. 서로 사랑에 빠집니다. 서로 사랑에 빠지고 사랑하다가 결국에는 이 꼴착 제독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면서 볼시비크 혁명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면서 그 안나란 여자에게 이별 통보를 하고 전쟁에 참전을 하게 돼요. 이 안나는 자신 남편과 함께 블라디보스토크 전투 명령을 받고 열차를 타고 이동하는 도중에 꼴착 제독이 옹스크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열차 안에서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하고 열차에서 내려버려요. 내려가지고 간호조무사로 입대를 합니다. 꼴착 제독이 전쟁을 치르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멀리서나마 바라보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에 3년 뒤에 꼴착 제독이 이르쿠츠크로 후퇴를 할 때 열차역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안나를 꼴착 제독이 발견을 합니다. 발견을 하고 안나를 자신의 사령관실에 태우고 같이 이르쿠츠크로 후퇴를 해요. 열차 안에서 꼴착 제독이 다시 안나에게 사랑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안나가 아무 말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꼴착 제독이 열차에서 내리고 볼시비키에 잡혀갈 때 안나가 따라 내려와서 한마디 하죠. 저도 내려가십시오 라고. 볼시비키가 이 안나가 누군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이 안나가 저는 저 꼴착 제독의 아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 안나도 같이 그곳에 잡혀있다가 꼴착이 처형당한 뒤에 나중에 풀려나는데 결국에는 이 안나한테도 나중에 비밀 경찰들이 항상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 두 분의 사랑 얘기가 1915년부터 1920년까지 서로 주고받았던 53통의 편지가 나중에 세례상에 알려지게 되고 그거를 본 러시아 영화 감독이 러시아 영화 100주년 기념으로 영화를 만들어요. 그 영화 제목이 보셨나요? 제독의 연인. 제독의 연인이라는 영화예요. 제독의 연인. 안 보신 분들은 한국 돌아가셔가지고 제독의 연인이란 영화를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왜요? 아주 재밌어요. 왜? 불륜 얘기이기 때문에 재밌어요. 자, 안으로. 수도원 정문에 표상의 성모 이콘이 보인다. 이 이콘은 상반신만 묘사되는 쯔나메니의 유형이라고 한다. 전신이 묘사되는 것을 빠나기아 유형이라고 한다고 한다. 수도원 안으로 들어가 본다. 안내인의 설명을 들어본다. 지나멘스키 수녀는 이제 아까 우리 처음 들렸던 거 야콥 대장 이르쿠츠크를 정복한 그리고 이르쿠츠크를 정복하고 정교회들이 지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교회가 지어질 때 러시아 정교회에서 마리아상에 이콘을 하나 헌정을 하고 갑니다. 이콘 성화. 네. 그 마리아상의 이콘의 이름이 지나네니아였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서 지나멘스키 여자 수녀원이라고 이름이 붙여졌고. 동시베리아에서 첫 번째로 지어진 여자 수녀원입니다. 여자 수녀원이고 그 마리아 상의 이콘은 좀 이따 교회 안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교회 들어가자마자 왼쪽 편에 많은 보석이 달리고 얼굴이 좀 새카매요. 그러니까 새카만 마리아 상의 이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정면 우측에 보면 또 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우리가 첫 번째 봤던 교회 있죠. 스파스카야 교회의 외벽 벽화에 벽화를 그려놨는데 가장 오른쪽의 벽화 내용이 이노켄트라는 대주교 이르쿠츠크의 이노켄트라는 대주교의 첫 번째 대주교의 세관식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그 이노켄트의 미라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근데 실제로 보실 수는 없어요. 다 덮어놨기 때문에 보실 수는 없고 안치되어 있다라는 것과
그 지네니아, 지나네니아라는 이콘 상황, 그걸 안에 교회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들어온 입구에 저기 아까 저쪽에서도 다른 가이드가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의 묘냐면, 그건 나중에 하고 요, 네, 네, 좀 이따 가서 얘기하고요. 네. 자, 여기에도 묘가 하나 있어요. 묘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누구의 묘일까요? 모르시죠, 당연히. 읽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유출을 해보겠는데, 여기 보시면 배가 있습니다. 유출을 해볼게요. 배가 있고, 자, 이쪽에도 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 지도가 있고, 지구본도 있고, 또 나침판도 있고, 밑에 보니까 각도기도 있고, 컴퍼스도 있고, 답이 나왔어요. 누구야? 콜럼버스. 네. 콜럼버스. 네. 또 여기서 또 의문을 제기를 하시죠. 왜 콜럼버스의 묘가 여기 있냐.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러시아의 콜럼버스라고 불리는, 네, 러시아의 콜럼버스라고 불리는 셀레호프라는 분의 묘입니다. 이 셀레호프가 뭘 했냐면 알래스카를 탐험하고 알래스카가 러시아에 편입되도록 공헌을 하셨던 분이죠. 알래스카가 러시아 땅이었는데 이 알래스카를 누가 팔아버렸어요. 누가? 러시아가 팔아버렸죠. 누가? 그걸 판 사람이 아까 첫날 우리 봤던 알렉산드르 3세. 네, 그 사람이 알래스카를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리는데 뭐 20만 불에 팔았다, 뭐 70만 불, 저도 정확하게 돈 받는 걸 못 봐가지고 얼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헐값에 뭐 팔았다고 바보 같은 러시아가 그러시는데, 그 알렉산드르 3세가 황제에 오르기 전에 그의 아버지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러시아의 크림 전쟁이 있었고요. 러시아가 그 크림 전쟁에 국고를 다 쏟아부으면서 전쟁에 참여를 하지만 패하게 됩니다. 나라가, 그리고 이제 알렉산드르 3세가 황제에 오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전쟁에 패한 데라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이쪽 블라디보스톡 땅을 일본과 미국들이 계속 넘보고, 그래서 이 알렉산드르 3세는 지금의 이 블라디보스톡 이쪽 땅을 지키기 위해서 알래스카를 팔아버리고, 알렉산드르 3세는 그 알래스카를 가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고 얼어있는 공터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알래스카를 팔아버리고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베리아 횡단열차 당연히 그 돈으로만 다 지을 수는 없었죠. 프랑스에서도 또 돈을 빌려오고 해서 이렇게 열차를 놓게 돼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러시아, 알렉산드르 3세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왕이기도 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 훌륭한 왕이기도 했던 게 시베리아 또 횡단열차를 놨으니까 지금 많은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알래스카를 탐험했던 셀레호프라는 분의 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딴 도시도, 마을도 있어요. 이르쿠츠크에서 한 20km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셀레호프라는 마을도 있습니다. 네. 레닌의 이름 아세요? 네. 네. 레닌. 레닌도 실제 이름이 아니에요. 레닌이라는 이름은 필명입니다. 필명. 이 사람이 글을 쓰고 할 때 썼던 필명이고요. 실제 이름은 성이 울리아노프. 이름도 지금은 대통령 이름이랑 똑같아요. 블라지미르, 블라지미르. 아버지 이름이 일리치. 그래서 울리아노프 블라지미르 일리치가 레닌의 실제 풀네임이 됩니다. 저희가 어제 타고 다녔던, 힘드셨겠지만 다시 기억하기 싫겠지만 어제 탔던 우아직이라는 차량, 우아직인다라고 제가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우아직이라는 차량도 실제로는 울리아노프스키 아프토마빌리 자봇, 그 단어를 줄인 거예요. 울리아노프스키가 뭐냐면 그 울리아노프 레닌의 성을 딴 거예요. 레닌 성을 딴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 그 동네에서 그 도시에서 만드는 자동차라는 뜻이에요. 울리아노프스키, 그 울리아노프라는 도시에서 나오는 아프토마빌리 자동차 자봇 공장, 요 단어를 약자만 줄여서 우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아지. 그걸 이제 농담처럼 우아지긴다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수도원 주변의 묘들을 둘러본다. 안내인의 설명을 들어본다.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묘는 누구의 묘냐면
우리 첫날 데카브리스트 박물관 갔었죠. 12월의 혁명원들. 그 혁명원들의 무덤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부에 그 혁명원들의 묘가 있어요. 이 데카브리스트들이 강제 노역이 끝나고 이르쿠츠크에 이제 허가를 받고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던 곳이 지나멘스키 수녀원 뒤편에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많이 모여 살았고 네 분의 데카브리스트 묘가 있는데 여기 블라즈미르라는 분의 묘가 있고 요거랑 똑같이 생긴 게 저기 두 개 또 있어요. 두 개 또 있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그 하나의 데카브리스트 묘는 요 뒤에 보이는 하얀 나무. 하얀 나무가 저것도 데카브리스트 묘입니다. 저거는 이제 총각 데카브리스트입니다. 나무에 가지와, 나무에 가지와 뿌리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네. 그리고 여 옆에 보이는 회색 묘는 이르쿠츠크가 뭐 유명한 소설가라고 하는데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2015년도에 돌아가셨고 네, 그리고 또 여기 누구의 묘가 있냐면 그 혁명원들 중에 지도자 세르게이 트루베치코이고 그분의 아내였던 예카테리나 여사가 남편들을 가장 먼저 따라와서 여기서 기다렸죠. 그 예카테리나 여사도 남편들과 같이 데카브리스트 활동 등을 했습니다. 저희가 갔던 곳은 발콘스키, 세르게이 발콘스키라는 분의 집이었고 그분의 아내였던 마리아 여사는 남편이 데카브리스트인지 몰랐어요. 몰라고 모르고 결혼을 했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낳은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남편은 시베리아 유형을 보내지게 되고 이 마리아 여사는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남편들이 데카브리스트들이 강제 노역하는 곳마다 따라다녔다고 말씀드렸죠. 예카테리나 여사는 가장 먼저 기다렸고 마리아선 따라다녔는데 그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왔는데 그 아이는 돌도 되지 않아서 죽어버리고 여기 와서 두 명의 자녀를 낳았죠. 우리 가게도 보셨잖아요. 네. 미카엘이라는 아들과 엘레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또 아들이 하나 더 있었어요. 원래는. 근데 어렸을 때 또 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미카엘과 엘레나만 그 가게에 나와 있었고요. 그 첫 번째 또 하나의 지도자 세르게이 트루베치코이고 그의 아내 예카테리나 여사. 그 예카테리나 여사는 남편들과 같은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집에 가보면 농농제도 없애고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 그 일들을 하셨고 집에 가보면 허름한 가구들밖에 없고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예카테리나 여사와 세르게이 트루베치코이고 사이에서는 7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3명이 어렸을 때 병으로 죽어요. 그리고 예카테리나 여사도 여기 이르쿠츠크로 들어오기 불과 2년도 되지 않았으니까 들어와서 한 2년도 되지 않아서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예카테리나 여사와 세 자녀가 이 뒤에 앉히고 있습니다. 예카테리나 여사의 자녀는 이제 뭐 죽고 난 다음에 세 자녀는 어렸을 때 죽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강제노역이 끝나고 다시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돌아가셔요. 남아있는 4명의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쪽으로 네, 안으로 화장실 하시는 게 740년대 지어졌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이 교회가 역사가 있죠. 여기도 거의 뭐 한 250년 300년 가까이 되는 역사 있는 교회인데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250년 이렇게 역사가 있는 화장실입니다. 계속해서 수도원 주변을 둘러본다. 이노켄트 대주교에 대한 안내문이다. 수도원 내부로 들어가 본다. 제나메니의 유형의 성모 이콘이다.
이노켄트 대주교 미라가 안치된 곳이다. 수도원 입구에서 바라본 주변 풍경이다. 처음으로 기념품 판매점에 들러보았다. 즈나멘스키 수도원과 카잔 종교회를 표시해보았다. 옛 카잔 성당을 복원시켜 놓았다고 하는 카잔 정교회로 가본다. 옛 카잔 성당과 러시아 정교회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다.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였습니다. 네, 과거요.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삿교회 다음으로 이삿교회가 8,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러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고요. 여기 이르쿠츠크의 카잔 대성당이 5,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두 번째로 큰 교회였는데 스탈린 때 정교판을 하던 시절에 이 스탈린이 이 카잔 대성당을 다 때려부셨습니다. 다 때려부시고 우리가 첫날 묵었던 앙가라 호텔 그 앞에 끼로바 광장이 나고 있었죠. 광장을 내 있었죠. 그 광장에다가 그 대성당의 그 잔재를 다 뿌려버렸어요.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도록.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얼마나 교회가 컸냐면 교회 잔재를 그 광장에 다 뿌려버렸는데 그 광장이 그래서 주변보다 1m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큰 교회였던 거를 지금 다시 복원시켜 놓은 거고요. 지금은 그 정도의 규모는 되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르쿠츠크에서는 가장 외관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네. 그 교회를 일정은 없지만 잠시 들렸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아까 그 지난번에 여자 수녀원도 들렸다 왔지만 교회 안에 없는 게 있죠. 교회 안에 없는 것들이 의자들이 없어요. 네, 의자들이 없어요. 다 서서 예배들을 봅니다. 한두 시간씩 다 서서 예배들을 드리고 또 교회에 악기들이 없어요. 네, 이 러시아 정교에서는 전부 다 성가고 전부 다 육성으로 악기 사용을 하지 않고 그리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뒤에는 의자가 있는데 그건 그 노약자들을 위한 의자 있지만 다 서서 본다는 것. 그리고 성만 걷는 것도 틀립니다. 보셨어요? 러시아 사람들 성을 긋는 거 한번 보십시오. 성을 긋는 게 보통 위아래 왼쪽 오른쪽 하는데 여기서는 러시아 종교는 위아래 오른쪽 왼쪽 이렇게 성을 긋습니다. 그것도 다른 그 틀리죠. 그러니까 러시아 종교는 1988년도에 당시에 이제 여러 공국들이 있었는데 이 공국들의 국민들을 통합을 시키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받아들이는데 이 러시아 종교를 받아들일 때 뭐 그리스도 만나보고 이슬람도 만나보고 불교도 다 만나봤다고 해요. 그 만나보고 다 좋은 것만 받아들인 거예요. 어디를 갔더니 고기를 못 먹게, 어디를 갔더니 결혼도 못하게, 어디를 만나봤더니 또 술도 못 먹게. 술은 러시아 사람들의 낙입니다. 술 없이는 안 됩니다. 해가지고 여기 러시아 종교 신부님들도 그렇고 여기는 결혼도 하시고 고기도 드시고 술도 드시고 다 하십니다. 그렇게 정교를 받아들이고 성경을 쓰기 위해서 또 문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에서 문자판을 만들어서 또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는데 이 문자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다가 이 배에서 배가 흔들리는 바람에 이 문자판을 엎어버렸어요. 그러니 이 문자판을 다시 주워 담았는데
거꾸로 잘못 쳐서 넘어가지고 알자가 뒤집어지고 A자가 거꾸로 흐르고 예. 그렇게 길에서 가지고 오셨던 분이 키릴이라는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예, 키릴 문자가 됐습니다. 가잔 정교회의 주변 지도다. 정문에서 보는 정교회 모습이다. 정교회 내부다. 악기의 반주도 없이 서서 성가를 부르는 것 같다. 정교회 애관을 더 자세히 살펴본다. 이곳에서 중앙시장까지 가는 경로 지도다. 데카브리스트 박물관 부근에 있는 정교회 옆을 지나가고 있다. 중앙시장 부근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부터 중앙시장까지는 걸어서 가야 한다. 중앙시장 앞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된 것 같다. 중앙시장에서 꽃시장과 야채 과일 시장을 중심으로 둘러보았다. 이곳에서 생산되지 않을 것 같은 다양한 과일과 야채들이 보인다.
소방 망루다. 이 망루는 1901년에 완공되었다고 한다. 20세기 초 이르쿠츠크에서 가장 높았다고 한다. 높이는 34.7m이다. 중앙시장 부근에 있는 저녁 식사 장소인 한식 식당으로 간다. 한식 식당에 도착하였다. 내일은 귀국하는 날이다. 사실상 이르쿠츠크에서 마지막 즐길 수 있는 저녁 식사인 것 같다. 회원들의 식사 모습도 영상에 담아보았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이자. 호텔까지 가는 경로다. 호텔에 도착하면 앙가라 강변에 가서 붉게 물든 앙가라강 하늘의 저녁 노을을 볼 것이다. 호텔에 도착하였다. 내가 잠잘 방부터 가보기로 한다. 호텔에서 본 주 정부 종합청사다.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을 보기 위해 강변에 나왔다. 멋있게 봐요. 아, 예. 네,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네, 됐어요.
앙가라 호텔 앞에 있는 키로프 광장 공원이다.